한 2mm 정도 더 내려가야 된다. 수직으로 바로 섰는지 한번 다시 확인하고 수직입니다. 수직이고 적절한 깊이까지 내려갔는지, 여기서 이까지 길이거든요. 이까지 길이를 네 개로 다 맞추어서 깊이를 맞출 거거든요. 예, 들어왔죠. 맞습니다. 자, 요 각도에 대해서, 이것을 맞출 거거든요. 깊이가 요 예 3mm 정도 더 들어갈 겁니다. 3mm 정도. 깊이를 예 정확하게 들어갔거든요.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맞춰놨는데 깊이는 지금 정확한데요. 이 두 개가 이렇게 틀릴 수도 있고 그죠? 뭐 이쪽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고 뭐 이쪽이 많이 뒤쪽으로 또 올 수도 있고죠. 밸런스가 맞는지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되거든요. 이런 걸 놓고 자, 위에서 중심점에서 눈을 대어서 한번 보면 됩니다. 이쪽이 약간 더 와야 되는데 쓱 거의 맞습니다. 그런데 약간 더 와야 되는데 그냥 가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앞에 먼저 두 개를 했거든요. 네 개를 다시 한번 꼽아 볼게요. 자, 그러면 이놈이 4분이죠. 이 4분 여기 4분 4분 요거는 요거는 3번. 자, 이렇게 해서
네 개 다리 다 맞추었거든요. 한번 가설이고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네 개가 지금 섰는데, 뭐, 기우뚱, 현재 좀 기우뚱 그리는데, 이거는 뭐, 다리를 잘라서 나중에 높이를 맞출 거거든요.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나오는지 거의 맞습니다. 조금, 손으로 하는 거라서 오차는 조금 있는데, 일단 뭐, 이 정도면 뭐, 육안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그죠? 보시면 이렇게. 자, 다리는 다 맞추었고, 이제, 자판, 그죠? 자판.